나무는 벌써 주눅이 들었네. 응?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해? 어. 갔다 말아. 그래서 내가, 아이, 오빠, 못 가. 나도 아니, 이럴 때도 도와줘야지. 갔다 와. 진짜? 그래, 오빠, 그랬어. 내가 설레발 답을 들은 줄 알았어. 그렇죠. 소리 듣지 마. 이렇게 하는 사진은 아, 몸에 소리가 탁 들어가지고. 어? 응? 저기 뭐야? 연수니까 해주지. 연수 아니면 아, 이런 거 해, 어떻게 구경하겠어. 구경을 안 해주지. 안 좋지. 할 일도 없지. 어머나 친구는 난 못해 이러지 뭐. 그런데 연수니까 우리가 먹는 귤이다. 귤을 먹으니까 더 그게 애착이 가지. 그치? 어머 나 전에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가 같다. 시커매갖고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렸어. 근데 이 나무도 되게 맛있는 나무거든. 우리 어머님이 이거 다 깍지벌레 다 제거했네. 눈으로 다 퍽쳐줘야 싱싱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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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봐봐. 신부님 같지 않아? 그래. 응? 신부님 같아. 무슨 옷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서 여기까지 벌레 잡으러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장이 신부님 같아가지고 뭔가 아니 왜 다 하얀 티를 이렇게 입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신부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그러지 않니? 응? 나도 그러지. 오늘 성직자 패션이야. 어 우리 둘이 왜 이렇게 어. 성직자 패션이야 오늘? 그러니까 저 빨간 분만 빼면 성직자 패션이네. 아멘이야. 아멘. 아멘. 아무튼 여기까지 벌레 뛰러 와줘갖고 어 거기 벌레 있다. 진짜 높은 데는 그냥 진짜 좋겠다네요. 아유, 신나요.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 일을 하셨나봐요. 아니, 시사에서 왔는데 그런 게 힘들다고. 이게 문제가요. 갈라 그러면 또 있고, 갈라 그러면 또 있고, 그래? 그만하려고 했더니 어디 이게 나무가 좋은데 그래. 이게 기름 소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싹 떨어지나 봐. 아니 그러면 기름을 무척 그렇게 비비면 되겠네. 그거를 가져다니면 기름 소독이래. 되게
강하게 해야 되나 봐, 기름 소독을.